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이 가는 길은 친중국가로 안 가겠습니까? 그게 중국의 꿈인 거고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꿈이지 않겠습니까? 중국몽이란 것이. 중국판 중국몽이 있을 것이고 한국판 중국몽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란 것은 결국은 한국은 친중국가로 만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친중국가를 만드는데 사법계도 이름들 노력할 것이고 교육계도 노력할 것이고 누구도 나라 전체 차원에서 국가가 친중국가로 이름들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막기 위해서 노력할 저마다 이익을 위해서 다 그렇게 노력할 거라 저마다 그거를 이름들 조정하고 막아야 될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도 전혀 의식이 없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까 한국의 대학가가 급속하게 이런들 중국 유학생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풍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낄 정도의 그런 일을 국민일보가 보도를 했네요. 여기가 한국 맞습니까? 무섭습니다. 대학가를 점령한 중국식 상점들 중국인 전용 상점 속출 시장도 중국인 직원도 중국인 안 그래도 싫은데 제 학생들은 싸늘 이걸 큰 그림으로 못 보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런 차원에서 또 이민청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민청이 여러분들 결국 뭐 하겠습니까? 중동권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 받아들이기 위한 채널이 될 거 아닙니까? 특히 그중에서 중국 사람들 많이 받아들이겠죠. 왜? 중국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처럼 입법을 만들어 갈 테니까 관시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죠.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이민청 만들어지게 되면은 오랜간 교류를 통해가지고 뭐죠 그냥 이민청 공무원들도 휘어잡을 것이고 국회도 뭐지 친중인사로 휘어잡을 거 해가지고 뭐죠 환족이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2012년과 2015년 사이에 현재 여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사전투표를 조작하기 위한 모든 이름 제도를 다 여러분들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이민청이라는 게 만들면 그런 짓 하겠죠. 뭐. 한족을 대거 여러분들 합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다 깔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뭐죠? 예, 중국의 줄을 못 대가 여러분들 안달복달한 사람이 많으니까 한국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예, 중국의 여러분들 줄을 대가지고 자기의 가문에 영화를 꾀했던 그런 역사가 뭐 고려부터 시작해서 신라부터 이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거 뭐 몇 천만 들어오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죠 뭐.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중국 유학생이 크게 늘면서 국대 대학가의 중국풍에 휩쓸렸다. 대학가를 가본 지 오래됐으니까 이런 기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경희대학교 입구도 물론이고 고대 안암동 그래도 그렇고 성공관 대학교도 상권의 중국화 현상이 두드러졌다. 쪽문 주변에서 10년 넘게 부동산업을 운영해온 공인중고사 김모 씨는 중국 상점이 꾸준히 늘고 있다. 대학도 이런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 사람을 계속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다 돌아가는 거죠. 다 저마다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국에 먹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낯설게 변한 학교 앞 풍경을 바라보는 한국 학생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성균관대학교 정문 주변에 거주하는 김모 씨는 원래 향신료 냄새에 약한데 도전하는 심정으로 방문했다가 중국어로만 쓰인 메뉴판을 보고 쫓겨나듯 나온 경험이 많다. 집 주변에 못 가는 음식점이 많아져서 불편하다. 뭐 이렇게 일상사에 불편함만 이야기했지만 나라가 이렇게 확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겠죠. 지금은 그래도 여당이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해 가지고 조금 소극적이었지만 다음 선거를 가지고 다 지방선거를 조작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 권력도 다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다 넘어갈 테니까 그러면 뭐
중국의 경쟁적으로 뭡니까? 무슨 뭐 무슨 그 도시하고 자매 결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도 좀 줄 거고 하니까 뭐 별짓을 다 하겠죠. 여기에 가장 앞장서는 광주 광역시입니다. 가장 선구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 이게 벌써 2015년부터 전국에 처음으로 중국과 친해지기 지원센터 예. 광주 광역시의 호남대학교 이름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오가면서 지방에도 친중 인사들을 포진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제국을 오랫동안 경륜해봤기 때문에 사람들 어떻게 자기 사람을 만드는데 아주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선물도 줄 것이고 뭐 또 필요한 미인계도 쓸 것이고 돈도 줄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 국회 이렇게 다 먹겠죠. 뭐. 그래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남 이승만이 그토록 그렸던 노예제 신분으로부터 탈출이라는 것이 다시 여러분 한족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중국 우호 중심, 중심이란 센터란 뜻이죠. 중국과 친해지기. 이걸 또 어떤 특별한 대학들은 특별히 공자 학원부터 시작해 열심히 할 겁니다. 이런 데서 특별히 광주 광역시가 어마어마하게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모범적인 도시는 도시인 건 사실입니다. 광주 광역시 중국 문화주간 행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에 정율성 씨도 이렇게 광주 광역시가 앞장섰지 않습니까? 매년 하는 행사 모양이네요. 페이스북을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라가 그냥 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긴장감이 없는 거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중국에 대한 대수입 수출 의존도를 적극적으로 낮추고 화교 유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고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이 참 어렵죠. 그래서 중국이 한반도에 그냥 영향력을 남북한에 다 행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는 장소지 않습니까? 너무나 구찮지 않습니까? 황해를 두고 자유국가가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선거를 완벽하게 장악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만처럼 대들지 않고 알아서 한국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우리를 그냥 속국처럼 해 주십시오. 그렇게 돼가겠죠. 그리고 대학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중국인 유학생을 계속 더 받아들인 쪽으로 각자가 모두 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국가 전체 차원에서는 친중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뭐 그냥 조선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민족의 긴 역사에서 짧고 강했던 한 80년 정도 되는 겁니다. 자유국가로. 뭐 그거를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아르메니아 이야기를 드렸는데 참 300만밖에 안 되니까 주변에 그런 회교권 국가인 아제르바이잔이라든지 터키라든지 이란과 어떻게 싸우고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잘못하면 뭐 국가의 어떤 계속성이나 이런 것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거죠. 한국인이 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지금 뭐 보니까 절반 이상은 다 넘어간 거죠.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그래도 조금은 바꿔서 다행인데 그전에 엉망진창이었지 않습니까? 전국의 온 전체가 뭐죠? 차이나타운 만드는 데 그냥 열을 쏟고 하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늦어졌네요. 이제 선거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선거 문제 오늘 후반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는 김동주 박사께서 쓰신 아주 대작입니다. 예. 아주 이렇게 참 잘 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그 크리스찬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본인의 신앙을 좀 돈독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함께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둑놈들 4권 부정성을 해부한 또 도둑놈들 5권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해 5권 정도를 부정성을 해부한 시리즈를 냈는데
좀 많이 이렇게 보급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